네, 생활 속 별별 고민을 함께 이야기해보는 별별 상담 시간입니다. 자, 주린이, 동학 농민운동, 학식개미와 병정개미 등 주식시장에 생겨난 신조어들인데요. 과거 멀게만 느끼던 주식 투자가 올해 들어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2030 세대의 신규 유입이 늘면서 젊은 층에서는 나도 주식 투자를 해야 하나라는 분들도 많이 보이는데요. 2030 세대의 주식 투자 성과를 보면서 4050 세대들도 혹하기도 하고요. 자, 오늘 별별 상담 초보 주식 투자자들의 고민을 함께 들어보고 올해 주식 시장에 생긴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주식 투자 관련 경험담이나 올해 느낀 변화 등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0945번으로 내용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이용 가능하고요. 유튜브 댓글창도 역시 열려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단국대 의과대학 서민교수 박문성 축구해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박문성 위원님께서는 뭐 들어오시자마자 저에게 뭐 의상을 가지고 뭐 새마을 운동 이냐뇨. 네, 아, 진짜 옷이 그래 보여요. 되게 단정해 보이고. 네. 이제 지금 코로나 1단계로 내려서 예, 예. 방역 그런 느낌도 좀 들고. 아, 방역 느낌. 그리고 아, 여기 아까 동학 농민 운동은 예. 진짜 역사에 있던 일이고 동학 개미 운동 아닌가요? 아, 그렇죠. 예, 동학 개미 운동입니다. 아, 우리 담당 작가가 잘못 썼는데 제가 또 수정 못 하고 바로 읽었네요. 아니, 준비 많이 하셨네요. 아니, 왜 이렇게 꼬집면서 오늘 들어오시는 거예요? 제가 네. 이제 나머지 주식 본론 들어가면 모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앞에서 좀 치겠다. 예, 주식 본론 들어가면 모릅니다. 예, 예. 아, 참고로 박문성 위원님께 이렇게 패션에 대한 얘기 들을 때마다 굉장히 불쾌한 거죠. 네, 본인 옷이나 좀 잘 챙겨 입으시지. 네. 우리 교수님 뭐 지난번부터 계속 준비를 좀 열심히 해오겠다 매주 그러셨잖아요. 근데 주식은 특별히 제가 저기 준비할 필요가 없는 게 워낙 주식을 많이 알고 관심도 많습니다. 아, 이번에도 또 전문가란 말씀이신 거죠? 거의 준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저 정도 되면은. 네. 저랑 아까 대기실에서 나눴던 말씀하고 좀 다르신데. 아, 오픈 한번 해주시죠. 뭐라고 하셨길래. 아니, 좀 무섭다. 아니, 매주 좀 준 전문가라고 하고 나오시는데 네. 오늘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 박문성 위원님과 저는 주식을 안 합니다.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서민 교수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리드하겠습니다. 아, 리드요? 딱 표정 보니까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오늘 그 축구 대표팀하고 올림픽 대표팀 네. 친선 경기하는데 관중 입장 허용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어제 1단계 내리겠다 정부 발표가 있었고 예.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해서 스포츠 경기들에 대해서 이제 부분 유관중이죠. 예. 전체는 다 못 들어오고 일부 유관중을 하겠다는데 오늘 또 마침 국가대표팀과 올림픽 대표팀의 경기가 그렇죠. 8시에 있어서 예. 그걸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가오는 주말이나 주중 경기에 있는 뭐 다른 스포츠들도 부분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지난번 한번 열었던 적이 있거든요. 열었죠. 그다가 예. 또 다쳤던 적이 있는데 좀 예. 이번에 좀 서로 조심조심해 가지고 잘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형과 아우가 붙는데 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니, 왜 그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둘이 왜 하세요? 차라리 그냥 이벤트죠. 맨유 같은 팀 불러서 그냥 하는 게 네? 낫지 않나요? 고육지책이죠, 사실 진짜. 원래 이렇게 싸우면 안 되죠. 예, 예. 네, 이거는 그리고 팀 벤투라고 하는 국가대표팀에게만 사실 굉장히 부담이 있는 거예요. 예, 예. 제대로 해도 뭐 아, 그렇고 그럼요. 못하면 욕먹고 이런 예. 게 있지. 제가 예리한 지적을 했죠, 그러니까. 네? 왜 싸우냐 그랬죠. 아직 뭐 전혀 본론도 안 들어갔는데 네. 지금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지금 밖에서 요청이 좀 들어왔는데 박 의원님 의자 좀 낮춰달라고. 아, 의자를요? 제가 허리가 길어가지고. 아, 예. 아, 서민 교수님. 네. 그 주식 하십니까? 지금도? 제가 이제 인생에서 딱 한 번 주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펀드를 예. 하셨는데 손실이 좀 많아서 막 울고 계셔 가지고 제가 어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 만회시켜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제 주식을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예, 예. 근데 그때 경험을 말씀드리면 아, 주식을 할 게 아니구나. 왜냐하면 주식을 딱 어디다 돈을 넣어 놓고 나니까 예. 그다음부터는 정말 딴 일이 안 잡히고 틈만 있으면 그걸 보게 돼서 아, 다른 일에 집중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그걸로 돈을 주식이 오르잖아요. 예. 그럼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왠지 돈을 번 것 같아서 친구들한테 밥 사주고 막 그런단 말이죠. 예, 예. 그리고 근데 주식이 떨어지니까 어쨌든 이 주가에 따라서 사람의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어이없더라고요. 그리고 예. 이렇게 되니까 노동의 가치가 좀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뭐 강의를 가서 뭐 초등학생들한테 강의해서 10만 원을 벌었다. 예. 그럼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죠. 애들
애들 아, 소중하죠. 고모돈도 아니 그 애들 그저 떴던 거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근데 주식을 하면은 클릭 몇 번으로 정말 몇십만 원이 왔다 갔다 몇 번 아, 그러잖아요. 예, 예. 근데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왜 이런 강의를 하고 있지 생각도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서둘러 저는 손절을 했습니다. 아 노동의 가치가 좀 감해지는 그런 느낌이 든다. 물론 제가 이제 날 돈을 날려서 그런 예. 것도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경험이 불쾌했습니다. 아, 이게 박문성 의원님은 주식 왜 안 하세요? 아 이런 거에 굉장히 좀 빠르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사실 전공은 그쪽이에요. 회계, 네. 회계, 뭐 경영 경제 쪽 예. 전공을 했는데 저는 이제 그 학생 때 들었던 수업이 저에게 결정타였어요. 주식과 관련한 이제 수업 시간이었어요. 예. 교수님이 이제 주식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주식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렇게 막 하고 있었는데 학생 한 친구가 손을 들어서 물어봤죠.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주식이 그렇다는 것도 알겠고. 그러니 그러면 제가 오늘 저 여의도 가서 어떤 주식을 사야지 돈이 오릅니까? 예.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근데 교수님이 그때 이제 이렇게 판서를 할 때니까 딱 분필을 내려놓으시더니 학생 그걸 알면 내가 여기서 교수를 하겠나? 그걸 어떻게 아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 이거는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니구나. 예, 예. 정말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아, 교수님도 어려워하는. 예. 지극히 좀, 이길 확률이 높지 않으면 전 덤비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에, 근데 그렇게 하면은 뭐 뭐든지 다 할 게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그 주식 세상에는 승리자가 예. 존재합니다. 분명히 승리자.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제일 주식으로 돈 많이 번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30대의 나이에 예. 600억을 벌었어요. 600억. 주식으로요? 아니 다른 일로 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갖다 팔아서 아. 600억을 벌었는데 예. 그 돈을 몽땅 주식에 넣은 거예요. 600억을요? 600억을요. 그래서 이제 잘 되는 것도 있고 망한 것도 있는데 예. 그중에 5억 원을 페이스북에다 넣어요. 예. 그래서 그 페이스북이 나중에 1조 원이 되는 거죠. 예. 5억 원이. 그래서 그 사람 지금 재산이 3조 원 가까이 되죠. 굉장히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대박이 있기 때문에 주식을 하는 거라는 거죠. 제 말은. 그렇죠. 그런 신화. 그러니까 저거죠. 사실 저런 거예요. 저런 성공 신화가 나머지 뭐든. 그래서 동학개미 운동 같이 그냥 개미들이 그런 걸 보고 이제 막 달려드는 거죠. 예, 예. 실제로는 그거에 대해서 손해보거나 굉장히 인생을 어렵게 하신 분들도 많아요. 물론 그럼요. 그것 때문에 뭐 주식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건 왜냐하면 그건 자기가 책임지면 돼요. 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뭐 다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걸 감내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 거죠. 예. 하지만 그만큼 실패도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건 현실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실패해서 눈물 나는 사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 맞죠. 훨씬 더 많죠. 사실. 훨씬 더 많죠. 예. 근데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 일확천금을 못 버리는 거 보면 역시 자본주의가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또 자본주의의 대표주자가 우리 또 박무성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잔악계죠. 저기 자본주의가 나온 괴물. 혹시 손흥민은 주식하나요? 네? 그냥 궁금해서. 너무 가시네요. 예, 예. 아버지가 하시겠죠. 아, 예. 아니 지금 오늘 이야기 아주 첫 번째 질문 드렸는데 네. 이게 보니까 저희 셋이 다 비전문가 같아서 다음 질문을 누구 얘기 드려야 될지. 아니 과거에는 주식이라고 하면 좀 보편적인 이미지보다는 접근하기 어려운 또 투자 방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부동산 투자율이 높고 투자에 대한 방향이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게 주식으로 넘어온 지가 좀 됐는데, 그러니까 예, 예. 그 예전 우리 예금 금리가 이제 거의 0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그리고 부동산은 사실 뭐 아파트 투기 같은 것도 이제 돈 너무 비싸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주식으로 돈이 유동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는데 저는 예. 정말 신기한 게 나중에 이제 크게 이제 펀드 같은 거에서 망했다는 사람 보면 막 1억, 2억 막 그런 사람이 수두룩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정말 신기한 거예요. 저는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돈이 많았나 이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어쨌든 저는 그런 식으로 전 재산을 이렇게 모두 주식에 올인하는 거는 정말 안 좋은 것 같고요. 예. 정말 약간 여유 자금이 있다. 예를 들면 300만 원 정도가 있다. 이걸 한번 해보자. 예. 이런 정도는 제가 모르겠는데 자기 뭐 저 대출까지 받아서 주식을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하는지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옆에서 보면. 예, 알겠습니다. 원래 이 시간에 문자와 참여가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좀 많이 없습니다. 아니, 이 핫한 주제를 왜 그러죠? 아, 그러니까요. 저희한테 문자를 보내도 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시겠죠. 제가 바이오주 전문가라서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 정보가 있나요? 아, 그럼요. 아, 알겠습니다. 네, 바이오. 자, 기대되는 오늘 시간인데, 자, 애청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좋고요. 뭐 경험담도 좋고, 뭐든 좋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0945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자, 한 분의 사연을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직장인입니다. 그동안 주식하면 패가망신 당한다는 얘기도 있고 뭔가 도박 같아서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동학개미 운동이다 뭐다 워낙 얘기가 많았잖아요. 주변에서 몇 시간에 몇만 원씩 벌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솔깃하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여전히 너무 도박 아니야 싶어서 갈팡질팡한 상황입니다. 요즘 금리가 낮아서 저축만으로는 돈 불리기 힘들고 부동산 가격은 점점 올라가고 주식 시작해도 될까요? 라는 이야기인데 뭐 두 분도 주변 분들과 대화할 때 혹시 주식 관련 이야기 많이 하십니까? 저는 뭐 특별히 제가 주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 관심사가 아니어서 예예. 얘기하지 않는데 저희 집에서 합니다. 저희 와이프가 펀드에서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예.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제 이분이 지금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도박 같다, 갈팡질팡하다, 주변의 이야기를 들으면 솔깃하다. 이게 예. 뭐냐면 우리가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할 때는 이거에 대한 모든 걸 살피잖아요. 예. 많이 살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하나 살려고 하더라도 자기의 전재산의 상당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도 한다고요. 어느 지역에 살까, 우리 아이는 학교는 어디를 보낼까, 직장은 가까울까, 여러 가지 다 고려한단 말이죠. 근데 주식은 어떤 성향이 강하냐면 공부하지 않아요, 잘. 잘 공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주식도 주식이라고 하는 게 원래 의미는 어떤 회사가 운영되는데 그 회사에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그렇죠. 함께 키우자는 거잖아요. 크게 예, 보면 예. 의미는. 그러면 그 회사가 얼마나 미래 가치가 있는지 투자 가치가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예. 어디가 좋아? 소문 들어봤더니 거기가 좀 있으면 대박친대. 너에게만 알려주는 정보야. 맞아요. 이거 되게 핫한 정보인데 이거 예, 예. 어디 쪽에서 나왔다? 방송국에서 나왔다? 어디서 나왔다? 이렇게 듣고 거기서 투자를 해요. 그런데 그렇죠. 이런 건 다 흘린 정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이게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투자하는데 그런 정보로 그러니까 공부를 이것도 굉장히 공부도 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맞아요. 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실패를 하는 거고 또 그런 걸 누군가는 이용을 하는 거고요. 예, 예. 저는 그게 문제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주식 자체는 죄가 없어요. 예, 예. 주식을 함부로 투자하거나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죠. 예, 예. 혹시 이쯤에서 바이오주의 위험성에 대해서 제 강의를 한번 듣고 싶지 않으세요? 바이오주. 아니 별로. 아 이건 아까 대기실에서 바이오주만 얘기할 겁니다. 아 지금 전문가의 뭐 정보 이런 게 바이오주 전문가 언급이 됐으니까 제가. 어떻게 좀 간단하게 네. 설명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바이오주는 예. 다 대부분 믿지 마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 예. 우리나라가 이제 사실 제약만 따져 보면 우리나라에서 예. 뭐 이렇게 화이자처럼 뭐 대단한 약을 만든 그런 회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은 대부분이 예. 약간 좀 영세하고 연구 분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되게 카피약 만들어서 리베이트 갖고 먹고 사는 제약회사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예, 예. 그 바이오를 산다는 거는 그래서 좀 위험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어떤 말라리아 약을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A회사라고 예. 있어요. 근데 그 말라리아 근데 최근에 코로나 초기에 말라리아 약이 뭐 코로나 고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 있었죠. 그러니까 예, 주가가 예. 뛰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알아봐야 될 거는 그 약이 성분이 같느냐. 사실 이 A회사가 만드는 그 성분하고 효과 있다고 말한 그 성분이 다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성분인데 왜 이게 뜬다고 이게 뜬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너무 진짜 돈을 알아보지 않고 투자한다는 건데 결국 나중에 그 회사가 이제 거기에 고무돼서 예. 임상시험 한다고 막 이제 하니까 주가가 막 올라요. 그래서, 예, 예. 그래서 그 A회사가 거의 신드롬에 가까울 정도로 그렇죠. 처음에 2월 달에 7천 원 정도 하던 게 20만 원까지 올라요. 주식이. 어이구, 예. 자, 그리고 어떻게 된지 압니까? 주가가 많이 오르니까 거기 내부자들이 예. 정말 그 고점에서 그 주식을 팔아요. 예, 예. 그래서 몇천 원어치를 팔았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바이오도 신라젠 사건 뭐 그 말해서 어떡하지? 신라젠 사건 같은 경우도 그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식이 개미들이 모아서 돈을 올려 주식 주가를 올려놓으면 그렇죠. 정말 위에 사람들이 팔고 이제 도망가는 거죠. 예예 예, 맞아요. 그래서 많은 개미들이 피해를 보는데 이런 예. 일이 계속 반복되는데도 아직도 바이오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좀 미련을 좀 버리는 게 당장은 좀 안전하지 않을까. 지금 바이오 고민하시는 분에게는 어떻게 네네. 보면 경종을 좀 울리는 경종.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바이오는 우리나라에서 아직은 안 됩니다. 제가 허락할 때까지는 안 됩니다. 제가 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괜찮다. 그런 게 다 작전입니다. 안 돼요. 그게 위험합니다. 그런 게 다. 이거 방송에서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제가 어떤 거? 제가 이제 뭐 말씀 교수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예, 예. 이제 그건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경제를 고민하거나 순환을 공부할 때 좋아요. 주식의 흐름을 보면 어떻게 될 건지 아까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뭐가 있냐면 이게 참 어려운 것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결정되는 기업과 그에 대한 가치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거기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것만 하더라도 머리가 아파서 하기가 어려운데 예, 예. 거기는 보이는 손이 또 개입됩니다. 그게 작전 세력이에요. 예, 예. 이 두 가지를 개개인들이 버텨낸다? 예. 실제로 확률적으로 놓고 보면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단히 연구를 하고 부단히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말 예.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 두 가지를 버텨낼 만큼의 개인의 내공이 있느냐 예. 그러지 않다면 굉장히 최소한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네. 두 분 말씀 좀 정리해보면 일단 공부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허황된 그런 꿈을 너무 꾸지 마라. 그 주식 안에 또 문제가 많다 이런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그게 다 예, 근거가 예. 있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왜 오르는지 근거를 조금만 따져보고 예. 전문가한테 조금 맞아요. 조언을 구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그것도 예를 들어서 지금 유럽의 월가 같은 아니 미국의 월가 같은 경우는 예, 예. 그게 그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AI식으로 계속 돌린다는 거예요. 입사시가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람이 어떻게 이겨낼 거냐는 거예요. 예예. 예. 저희가 과가 그렇다 보니까 증권사나 은행 쪽에 들어가 있는 당연히 선후배들이 많겠죠. 그들은 소위 얘기하는 전문가예요. 예. 다 자기니까 얼마씩 돌리고 돈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아. 주식을 읽을 수 있으면 증권의 흐름을 읽을 수 있으면 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맞아요. 다 대박나게 예. 하지만 그중에 일부만 정말 대박이 나는 거고 나머지는 네. 굉장히 힘든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걸 예. 현실적으로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개개인들이 그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은 아니다. 예, 맞습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KBS로 시작하는 분께서는 두 분 왜 나오신 건가요? 아니 바이오에 대한 이런 엄청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아니 뭐 어때? 예. 좋은 저 하나 얘기해야 되나 주식을 어디가 뜰 것 같다 이렇게. 저희가 한 마디만 더 해주세요. 예예. 예. 저기 대공황이 1929년에 대공황이 왔잖아요 미국에. 예. 근데 그 당시 이제 대공황이 오기 전에 어떤 이제 그 증권사 하는 증권 많이 하는 사람이 이제 길을 가다가 구두 닦는 분들이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예. 근데 그들이 뭐라 그랬냐면 어디 주식이 좋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들으니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아, 쟤네들까지도 이 주식을 할 정도면 지금 모든 사람이 다 주식에 들어와 있구나. 예. 이제 더 오르지 않겠다고 팔아 버렸는데 그로부터 한 달 이후에 대공황이 터진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모두 주식 얘기를 하는 그때가 정말 위험한 때다. 아. 이 말씀드립니다. 그거 워렌 버핏이 예. 얘기한 거 아닌가요, 혹시? 그렇죠. 아니, 저도 뭐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워렌 버핏이 했던 얘기인데요. 아니, 저 월가 가보셨어요, 월가? 월가 못 가봤잖아요. 저도 못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어디 가봤냐, 이거 얘기하시죠. 저도 못 가봤는데. 너무 유치해요, 방송이 지금. 제 별명이 월가예요, 걸어다니는 월가. 알겠습니다. 아니 좀 저희 담당 팀에 얘기해야 되겠네요. 이게 다음번에 이제 주제 정할 때는 이런 서로 비전문 말고 원래 이게 별별 상담 아닙니까? 아, 알겠습니다. 제가 좋습니다. 1년 가까이 주식했으면 전문가 아닌가요? 그 정도면? 아 그럼요. 또 그렇죠. 걸어다니는 또 월가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게 있어요. 저는 네. 도박을 할 때 그러니까 포카 같은 걸 치잖아요. 포카드라는. 그래 그걸 하는데 예. 제가 이제 그 어느 날 포카드를 들었어요. 포카드. 이 포카드를 들었는데 예. 상대방이 자기가 좋은 패라고 막 돈을 거는 거예요. 예예. 근데 저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손이 막 떨리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너무 그러니까 이게 이 좋은 패라는 걸 알면서도 너무 무서워.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 그만 치면 안 되냐? 나 포카인데. 그래서 이제 판이 끝났는데 남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죠. 예. 야 돈을 너도 더 쳐야지 왜 그러냐 그렇게 말해서 제가 그래서 무서워서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제 주식을 못합니다. 저는 그게 다행인 게 뭐냐면 저에게 도박 유전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뭐냐면 도박 예. 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제가 주식을 역시 잘 못하더라고요. 예. 그 일기를 왜 갑자기 아니 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니 자기 자신이 그런 마음 도박 마인드가 있는지를 좀 봐서 그런 자신이 있으면 뛰어들어라 이런 말씀이죠. 아 주식은 도박이다. 주식은 도박이죠. 그리고 예, 아 주식은 진짜 큰 도박. 여기서 좀 정리하겠습니다. 본인의 어떤 그런 일기를 여기서 아 감사합니다. 감동적이지 않나요, 내 일기가? 아니요 전혀. 네. 6445번님, 자 오래전에 땡땡 생명 주식을 7,000원 주고 200주 샀어요. 지금은 이제 1,500원. 지금 이걸 팔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당시 지인이 사라고 해서 샀다. 이런 문자인데 대부분 또 주식 투자의 그 첫 시작이 카더라라고 네. 하면서 또 주변 지인의 권유인데 혹시 박문성 의원님 지인 권유에 대처하는 좀 본인만의 자세가 있습니까? 뭐 이렇게 해봐라라고 했을 때. 아 주식이 아니더라도요? 네. 예. 저는 일단 남의 말을 쉽게 듣지 않습니다. 아, 믿지 않아요. 이분은 절대 안 들어요. 네. 제 호주머니에서 단돈 100원 쉽게 나가는 거 허락하지 않습니다. 지인이 권할 때는 지인이 권하는 걸 믿지 말고 자기 예. 스스로 이제 공부해서 어디 알아보고 하는 게 맞지. 그 지인하고 관계가 절단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예. 아니 지인하고 사이가 멀어질 수가 있다고요. 그 예. 주식 때문에.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이건 그러니까 사람 뭐 배우자 소개시켜 주는 것도 사실 그것도 어려운 문제인데 예. 주식은 그보다 더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돈이 예. 개입되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소개시켜 주는 사람은 좀 약간 좀 멀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예, 그럼요. 그 주식 시장에서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너에게만 알려주는 정보야라는 예, 예.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미 다 아는 정보예요. 그런 거 없어요. 예. 그리고 이런 거는 대개서 어디서 흘린 정보들이에요. 아. 진짜 고급 정보를
이 개미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미 개미들이 알면 그건 고급 정보가 아닌 거예요. 슈퍼 개미. 예, 예. 슈퍼 개미가 있죠. 그러니까 그거 그런 거는 일단은 이렇게 스킵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 일부러 흘리는 거예요. 예. 애플리케이션으로 메가파워님께서는 박문성 의원님 이런 곳에서 만나다니 멋집니다 하시면서 레이먼 킴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아시는 분이십니까? 좀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레이먼 킴한 팀님한테.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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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레이먼 킴님 예. 저한테 오세요. 제가 잘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얘기를 좀 간단하게만 맺겠습니다. 어떤 대학생들 뭐 비트코인도 그렇고 예. 또 좀 뭐 대출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주식을 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세태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그냥 일해서 땀 흘려 일해서 버는 돈이 제일 값진 것이고요. 예, 그리고 예. 이제 그 여유 자금이 조금 생기면 그냥 취미 정도로 주식을 하는 게 좋지 전 재산을 갖다 이제 넣는다 이거는 정말 피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박무성 의원님. 저는 인생이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네. 해봐가지고 망하면 자기 책임인 거죠. 아, 너무 무섭잖아, 그러면요. 아니, 그러니까 대학생인데 아이가 아니잖아요. 대학생한테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20살 넘었으면 자기가 감당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요. 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20살 때도 애였어요. 정말 그러시네요. 네? 어차피 뭐 이런 주식은 본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맞습니다. 근데 뭐 하라 너무, 말라 이렇게. 예, 근데 대출까지 받고 예. 본인의 모든 걸 투자하면서 하는 건 좀 지양해야겠습니다. 예. 자, 오늘 비전문가 두 분과 함께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단국대 의과대학 서민 교수와 박문성 축구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